호태아가 19학번 모다훈입니다. 저는 코딩 없이 간단하게 웹크롤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크롤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코딩 없이 손쉽게 웹크롤링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UI 패스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웹크롤링이란 웹스크래핑, 웹스파이더링, 웹크롤링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웹페이지에 널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추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웹페이지 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웹크롤링하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바로 구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가 대표적인 웹크롤링 서비스입니다. 구글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웹크롤러인 구글 포털이었습니다. 물론 기업만 웹크롤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웹크롤링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라는 웹크롤러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웹크롤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구글과 네이버는 단순히 자신이 검색한 키워드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웹크롤링을 해야 합니다. 웹크롤링의 대표적인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과 가공 및 자동화로 예시를 들어보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수많은 종목의 현재가, 최고가, 최저가, 시가총액, PER, PBR 등 여러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빠짐없이 들어가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놓치는 일이 수두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크롤링은 자동화하여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구축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의 제품, 가격,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하여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나아갈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분석이나 자연어 처리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나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거나 혹은 온라인 쇼핑 리뷰에서 제품의 평판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구자나 학문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할 기술입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여러 다양한 문서, 논문,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웹크롤링 작동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웹페이지 요청으로 크롤러는 웹페이지에 HTTP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해당 URL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하여 웹 서버로 전송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응답 받기로 웹 서버는 요청을 받고 웹페이지의 내용을 포함한 HTTP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 응답은 일반적으로 HTML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사용자나 서버에 따라 XML 또는 JSON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HTML 파싱으로 받은 HTML 응답으로 응답을 파싱하여 웹페이지 구조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파싱은 HTML 태그, 요소, 속성 등을 해석하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추출로 파싱된 HTML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주로 XPath나 CSS 선택자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URL, 혹은 링크 등의 다양한 형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처리로 추출한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가공하고 정제합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같은 경우 정규식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공백이나 태그를 제거하는 등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링크 추출로 크롤러는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링크를 추출하여 다음에 방문할 링크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HTML 링크 태그를 파싱하거나 API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스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복으로 추출한 링크를 크롤링 큐에 추가하고 다음에 방문할 링크를 선택합니다. 위 단계를 반복하여 크롤링 큐에 있는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크롤링은 이러한 작동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대상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은 웹크롤링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뷰티풀 서브로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HTML과 XML을 파싱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뿐더러 다양한 파싱 방법과 선택자를 지원하여 원하는 요소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셀레니움으로 웹페이지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렌더링 되는 웹페이지 데이터를 크롤링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스크래피로 파이썬 기반의 고급 웹크롤링 및 스크래핑 프레임워크입니다.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웹크롤링 작업을 수행하며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규모 작업이나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아주 적합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는 request로 파이썬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웹페이지에서 get 또는 post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응답 내용을 파싱하여 데이터 추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UiPath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로봇 프레임워크로 RPA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해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 UiPath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아이패스에 대한 특징과 기능을 깊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시각적인 프로세스 디자인. UiPath 스튜디오에서는 사용자가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drag and drop 기반의 작업 흐름을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자동화 기능. UiPath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추출 및 입력, 웹 크롤링 등 다양한 업무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스케줄링과 관리. UiPath Orchestration을 사용하여 로봇의 스케줄링, 배포, 모니터링, 로깅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로봇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대규모 자동화 작업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 UiPath는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 템플릿 등을 지원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이며 이미 구현된 기능을 활용하거나 다른 개발자와 구성 요소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UiPath를 이용한 웹페이지에서 제목을 추출하여 출력하는 간단한 웹 콜링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UiPath 스튜디오를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이 검색창에 Open Browser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 Use Application Browser를 드래그하여 이 메인 시퀀스에 드래그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화할 애플리케이션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 배경이 뜨게 되는데요.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네이버 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는 것과 같이 이 작은 화면에 네이버라는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색창에 웹페이지에서 그 제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getText라는 액티비티를 검색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 드래그해서 이 실행 쪽에 이 액티비티를 놓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초록색 박스를 할수 있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되는데요.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 네이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타겟이 형성되는데요. 여기서 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누르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 텍스트가 유효성이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보고 유효하면은 여기 컴플릿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느낌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변수 설정을 안 했는데요. 변수 설정을 간단하게 위해서 use browser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test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위치에 테스트를 넣게 되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느낌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가져온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write line을 검색합니다. 그럼 이 write line을 드래그하여 이 다음 실행 안쪽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텍스트에다가 아까 변수 저장한 거를 넣게 되면은 간단한 시퀀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한번 파일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네이버를 지워보고 디버그를 해보면은 자동으로 크롬도 켜지게 되면서 이 출력란에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네이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를 가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통해 코딩 없이 UiPath를 이용한 웹 크롤링을 살펴보았는데요. UiPath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서도 RPA 솔루션으로 UiPath를 채택하고 있으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롤링 윤리와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적인 측면을 보면 웹사이트 이용약관, 로봇 배제 표준, 데이터 사용 동의가 있고, 다음 법적인 측면을 보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악의적인 크롤링 방지를 볼수 있습니다. 크롤링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윤리와 법적인 요건을 신중하고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크롤링 작업을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